갑자기 그래요, 그러면? 이게 켜놨다가 네. 제가 드라마보다 잠이 들었는데 네. 눈을 떴는데 이게 꺼져 있길래 왜 켰더니 안 켜지더라고요. 아, 그러네. 아, 켜놓고 주무셨는데 네. 보니까 꺼져 있어요? 네. 아, AMD 제품이네요. 라이젠이고. 왜 안 들어올까?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네요. 파워가 나갔어요. 아,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파워를 AS를 받든가 교환을 받든가 해야죠. 아니, 교환을 하게 되면 오래 걸리나요? 아니요, 금방 돼요. 파워가 아예 안 들어오는데요. 아, 파워가 나가버렸어요. 아, 네, 교환해 주시고요. 청소를 좀 하고 네. 파워도 연수가 조금 있네요. 다니 2016이라고 적혀 있는 거 봐서는 2016년도 모델이니까 벌써 한 4년 됐죠. 아, 그죠? 그 교체가 네. 일단 전기는 이제 돌아가는데 다른 것들은 뭐 나온 것 같은 거예요? 이제 아니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봐야죠. 이제 켜진다고 해서 가져가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. 네, 켜서 아니, 이제 아. 이렇게 뜨는 걸 봐야죠. 네, 이제 올라오자. 이상 없습니다. 네. 파워만 교체하시면 돼요. 현장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시는 컴퓨터고요. 직원분들이 아마 이렇게 쓰는 것 같고 아마 켜놓고 주무셨나 봐요. 이제 아침에 딱 보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더라.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사용하면서 많이 보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켜놓다 보면 파워 서플라이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수도 그래도 한 4년 넘게 쓰셨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죠.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현장이라고 하셔가지고 먼지가 좀 있네요. 청소를 좀 하고 파워 교체한 다음에 세팅까지. 이 해당 컴퓨터는 밖에서 지금 청소를 좀 하고 왔고요. 지금 파워 서플라이도 지금 다 떼서 왔습니다. 여러분들께 안정상의 위로 보시는 어이씨 여기도 또 있다. 바퀴벌레 바퀴벌레 또 있어. 야 너 안 되겠다. 내부 청소를 하던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바퀴벌레가 지금 소굴이에요. 여기가 파워서플라이에 바퀴벌레 알들이 엄청 지금 까져 있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지금 물 청소 싹 한 거. 바퀴벌레가 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. 새끼부터 어미까지. 여기도 지금 아까 한 마리 또 발견했는데 어디 갔냐? 아, 못 보여드리겠다. 그래서 일부러 파워 서플라이도 저 매장 위로 지금 못 가지고 들어왔어요. 이 안에가 엄청 많아서. 아까도 에어로 분다고 지금 막 불었는데, 그래도 지금 또 한 마리가 나오네요. 아, 어디로 숨었지? 이 구석구석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수십 마리를 좀 잡았습니다, 지금. 이 해당 컴퓨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더 청소한 다음에 바퀴벌레 최대한 다 불어내서 뺀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교체하고 윈도우 세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가끔씩 청소도 좀 하고 벌레도 좀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파워가 아니 기생충이 서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장이 날 확률이 있죠. 이번 해당 컴퓨터는 잘 세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벌레.